우리의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비밀을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과정은 동일하고 이는 돈을 만들어낼 때도 똑같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무척 재미도 있을 겁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여러분 인생에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때 돈을 쓰는 모습을 상상해야 해요.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멋질지 느껴보세요. 구하면 이미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되죠. 우주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 해서 돈이 흘러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울은 풍요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감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이 필요한 상황을 더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핍을 생각하는 대신 나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풍요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우주가 내 소망을 이뤄줄 거라고 온몸으로 믿어보는 거죠. 우주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망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에 생각을 집중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다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러니 우주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전송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온갖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풍족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올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요. 행복한 감정을 보낼 때 행복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우리 삶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세요. 끌어당김이 법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 청산을 목표로 정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빚에서 벗어나든 빚에 빠져들든 상관없습니다. 빚을 생각하면 빚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빚 대신 풍요에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감도 오지 않는 청구서가 한 상자라면 청구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청구서가 끌려올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청구서가 잔뜩 있더라도 풍요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것이 끌려오게 해야 하는 거죠. 내년에는 수입이 두 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들 행동을 보면 수입이 두 배가 되도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돌아서는 순간 형편이 안 돼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형편이 안 되는 결과를 우주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될 상황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살 형편이 돼야지 라는 말이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꿈에 그리던 차가 지나가거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보게 되거든 멋진 휴가가 떠오르거든 말해보세요. 저것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도 바뀌기 시작하고 돈을 대하는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누릴 여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과 궁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며 안다라고 친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풍요를 원하고 부를 원한다면 부에 집중하고 풍요에 집중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의 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요구에 부응할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차이는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뿐이죠. 여러분의 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부를 생각해 보세요.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야 라는 말 대신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라고 바꿔서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지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버리세요.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계속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 곧 마음가짐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생각인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입한 믿음보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풍요를 향한 탐험에 가속이 붙게 될 거예요. 성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느껴보세요.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의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나는 날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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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인데요.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이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왜 여러분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입니다. 우리는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이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른데요. 충만한 마음으로 베푼다면 기분이 매우 좋을 거예요. 희생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둘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그리고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하죠.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끌어당김이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퍼부을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때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인간관계는 고약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쫓아서 돈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이 부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부의 일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죠. 또 영적이면서도 늘 아프고 돈이 궁한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 역시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야 하기 때문이죠. 풍요는 우리의 권리이고 풍요의 열쇠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삶이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의 열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고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끌어당겨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끌어당김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쇠는 바로 생각과 감정이죠. 우리는 평생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애를 쓰죠. 멋진 집과 사업과
기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원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것을 얻는다고 정말로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죠. 우리는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보세요.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상 낙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